사모님 결혼하시고 네. 처음이자 명절. 아, 그러네. 그렇죠. 완전 다른 느낌일 거라 아마. 네. 어떠셨어요? 아,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어른들께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재롱 좀 떨고 왔어요. 슬기는 괜찮냐? 그 결혼, 저도 결혼하고 나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게 명절이었어요. 명절에. 우리 집에 갔다가 남의 집에도 가야 된다는 게. 정말 당혹스러웠죠. 길은 안 막혔나요? 다행히 저희 집, 저희 친가는 가까워서요. 전날 내려가도 안 막혔었는데. 그 처가가 저쪽 위쪽에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네. 좀 가는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후유는 어디 저기 갔다 왔나요? 예, 저도 그 머나먼 안끝으로 갔다 왔는데 네. 추석 이후로 처음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 언니가 그 새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두 살 반짜리 걔랑 많이 놀아줬어요. 아, 조카랑? 네, 예, 근데 제가 요 최근에 좀 미쳤는지 네. 아, 나도 얘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 귀엽다. 네. 나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싹 네. 사라졌어요. 아, 아 그냥 원래 조카까지는 괜찮은데. 아, 걔가 좀 언니 말로는 좀 심한 거 다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밥도 잘 안 먹으려 하고 밤에 잠도 잘 어렵게 자고 되게 그래서 되게 키우기 힘든 예민한 거고. 예, 예민한 스타일이라고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도 친구들 자식들에 비해서. 뭐 벌써 애 둘을 키웠으니까 또 키우기.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애 둘 키웠으면 제가 힘들었으니까. 아, 힘들겠죠. 아, 이 설 좀 오랜만인 거 아니에요?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해는 네. 좋은 여자 만나요. 좋은 여자. 좋은 여자를. 다들 또 멀리 갔다 오셨잖아요. 네, 플로리님도 부산 부산 갔다 왔고요. 네. 갔다 와서 자게 실시간을 올렸는데 레고 조립하고 놀았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 검색하다가 봤어요. 시리즈로 올리셨던데. 뭐 했나 다들. 네, 조립하는 과정을 올렸어요. 아, 그래요? 아직도 남자친구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 방구석에서. 아, 안 그래도 아까 아침에 제가 먼저 와서 있었는데 그 개발순애님하고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이거? 발렌타인데이고 하고 그래서 네. 오늘부터 아. 1일이냐. 네, 앞에서 만났어요. 오늘부터 1일. 개발 아, 선생님은요? 저는 뭐 이제 부모님 댁에 갔었고요. 네. 전 가까워가지고. 부모님이랑 뭐. 같이? 내려온다고. 야, 우리는 네. 사랑의 공격 아니에요? 네. 저는 이틀 동안 이제 갔다 왔고요. 네. 보통은 부모님 댁에 가면 이제 하루 정도 있고 오는데, 네. 이번에는 좀 오래 이틀 있다가 아. 올라왔어요. 바로 연휴가 이번에 좀 길어가지고. 네, 그렇죠. 올라와서 뭐 섬실에 일을 하고 그랬어요. 네. 뭐 했는데 또 하라고 그래. 했구만 했구만. 아, 방송사고.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제 마이크를 꺼버렸대요. 뭐 아, 이거 없네. 최대한 키워볼게요. 네.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본개방 청취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남들 다 쉬는 연휴에 쉬지 못하고 고생하신 대중교통 기사님들을 비롯해서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덕에 저는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오늘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날이라서 얘기할 필요성이 없긴 하지만요. 뭐 그래도 이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삼아서라도 2016년에는 모두가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25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아까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오늘 한 템포 늦었어요? 네. 아, 뭐 안 하면 네, 해야 돼요. 이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발렌타인데네요. 네. 말로만 듣던 발렌타인데. 네. 아, 이거 플로리님이 네. 하나씩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네, 맛있는 초콜릿을 네. 주시는 바람에. 또 뭐 없나? 이거 뭐 하나인가? 야, 호요 너 뭐 없냐? 아, 저 아까 사진 보내드렸다가 그거 초콜릿 국수. 국수? 초콜릿 국수가 있어요? 그 겸. 네, 누가 사진을. 네. 오늘 아까 우리 단체방에 네. 올려주셨는데 네. 국수인데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재밌네. 예, 이거 봐. 이거 봐. 오, 초콜릿 국 같은 거네. 예, 약간 팥죽 같은 느낌. 지난주 게스트 분이셨던 은가옹님. 예. 우리는 은가옹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긴 한데 이제 또 게시판에서는 모나리자 스마일 네, 있죠. 모나리자 네. 스마일로 활동을 하시고 네. 본인이 또 자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항상 게스트분들은 이제 방송 오셨다가 녹음 오셨다가 게시판으로 돌아가면 다들 네. 자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맞아요. 모두가 다 이불킥을 하나 봐요. 이번에 그 은가옹님 관련해 갖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뒷부분 그 자기야 사랑해 그 부분만 잘라서 또 아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 아, 발렌타인데이니까. 시작을 그걸로 넣으면 되겠네.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지난주 게시판 상담 코너 때 네. 사연 온 거 네. 편집됐죠? 네, 그게 약간의 좀 문제가 생겨갖고 네. 최대한 이제 개인과 관련된 누군지 추측이 가능한 이제 그런 얘기들은 편집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네. 그냥 그 사연을 주신 분 자체가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나중에 좀 요청이 오셔갖고 그 편집 내용은 구체적인 건 다 날려버리고 요약한 내용만 가지고 재편집을 해서 올리는 바람에 잠깐 예, 그 23회차 2부가 잠깐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모실 때 인터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은 요새 아브나인 이용구 게시판에 네. 아, 호요 없으니까 좀 들을만 해졌다고 이런 것도 올리셨는데 아. 그래서 괜찮은 분인 것 같은데 네, 괜찮은 아브나인 이용구 재밌던데 인터뷰 기준은 사실 딱히 없죠. 시간 되는 분.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되는 분이에요. 일단. 그렇죠. 네, 여기 나오기를 그 거부하시는 분도 사실 계셨었고 네, 멋쩍어 하는 분도 계셨었고 일단은 본인이 나올 의사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되는 분. 근데 레슬맨냐님 어떡하지? 레슬맨냐님이 이거 얘기 들으면 화내실 것 같은데. 네. 컨셉이 안 겹치는 분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컨셉이 안 겹치거나 이제 네. 뭐 저거죠. 결국은 이제 뭐 이 게시판 방송에 모여갖고 인터뷰가 뭐 굉장히 큰 사건 사고 있는 분들이라기보다 같이 이제 인생 얘기를 하거나 뭐 살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할 분들을 이제 꼽는 거죠. 네. 예. 레슬맨자님도 분명히 뭐가 있긴 할 텐데 인생에 뭔가 얘기거리가 있긴 할 텐데 어떡하지? 수습을 못 하겠네 이거. 네, 레슬링은 안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 인터뷰 선정 기준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그 나올 의사와 시간이 되는 분을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편집 어떻게 하지? 그냥 내보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뭐 가끔 보면은 저희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대본이랄지 뭐 PD랄지 뭐 이제 그 구성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분들 계시던데. 전혀 없어요. 저희 방송이. 특히나 네. 저희 방송이. 그러니까. 편집이 정말 중요한 방송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방송은 뭐라도 프린트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예열 시간 같은 게 저희가 필요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초기에 방송할 때는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제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국 모여갖고 네. 누가 먼저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네. 대충 아. 이제 방송 만드는 거라 사실 기준이 딱히 없어요. 저희 게시판하고 비슷해요. 뭘 소리 하는 거죠, 뭐. 아, 레슬맨냐님도 보면은 자기도 계속 뭐 정진하겠다,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아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레슬맨냐님 그 캐릭터가 잡혀가고 있어요. 네. 아직 내가 부족한 아직은 나오면은 그 캐릭터 너무 빨리 깨져. 맞아. 더, 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오지 못하는 네, 그런 아. 캐릭터가 좀 돼줘야 네. 네, 이제 나중에 아마 그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로. 아, 그리고 게시판 방송 클럽에 시파님께서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유언비어 신고합니다 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보니까 잠금모님께서 네. 플로리에용 저 봤을 때 일부러 제 옆에 앉음 하 인기란 뭐 이런 거 글 올리신 거 캡처한 걸 올려주셨더라고요. 여기 네. 보면 호요님도 있고 먹양님도 네. 있고 찾아보면 개발신의님도 있어요. 아. 그분 진짜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부정글. 저는 못 빼갖고. 아, 네. 그렇죠. 네, 나오셨을 때. 그치. 그때 만났으면 혼내줬을 텐데. 네.
외로우면은 저기 제 벙커로 오세요. 네. 아, 대전 사시 대전 사시죠. 네. 대전. 아 대전이시구나. 네, 항상 올라오시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멀리 가셔서. 제가 게시판 보면은 그런 놀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방송 나왔던 거를 갖다가 이제 추천해 주시고 뭐 가장 명작이었다. 아, 그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분이에요. 네, 네. 어떤 분이 아니라 이분. 네. 이분. 장군모님도 있고 네. 그 프레세페님도 가끔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뭐 귀염 어쩌고 맞아요. 가장 귀여운 방송이었잖아. 뭐. 아, 난 그 여러분들이 외로워서 그렇다는 걸 잘 알아요. 네.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네, 정말 외로우면 네, 저희 벙커에 한번 오셔갖고 네, 커피나 한잔 먹고. 아, 그리고 게시판 방송 17회 게시판 토크 코너에서 제가 김깍궁님의 이제 돌잔치 대신 기부에 관한 아, 글을 예.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그 글 쓴 분이 돌잔치 대신에 정말 기부를 하시고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어떤 기부였었죠?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둘째 돌잔치 대신에 이제 유니세프에. 아, 유니세프에다가. 네. 네. 뭐 어디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셨는데 댓글도 네.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이번에 아, 감사장 찍어서 올려주신 거 보니까 유니세프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감사장 봤어요. 네. 내용이 이렇게 적혀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위 아기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세계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돌을 기념하여 소중한 기금을 내주신 가족의 뜻에 따라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상은 부모님이 받아야 되는데 왜 굳이 애기한테? 어, 그러게요. 그 상도 아무래도 네. 그 받는 이름도 네, 아이 네, 이름으로 네. 된 거잖아요. 감사장을 네, 네. 그 이름 지어주셨는데 이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그 자기 공이나 뭐 아니면 그런 것들 이제 아이한테 돌리는. 근데 보통 이제 공만 돌리는 게 아니라 과도 돌릴 때가 많죠. 우리가 애 그래요? 때문에 뭐 뭐가 늦어졌다느니 뭐. 아. 네. 아,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그 주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아니, 그 부모님이 네. 어쨌거나 그 결정을 하신 거니까, 그 물론 이제 그 아이한테 나중에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렇게 했겠죠, 아이 이름으로. 네. 그쵸. 네. 근데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이나 네. 뭐 저희는 그게 그 부모님이 그렇게 어, 소중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라도 좀, 어, 그 칭찬의 대상이 부모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갔고. 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상장 얘기 있고 나서 말인데 상장 같은 거 집에서 가족들하고 네. 주면 어색하잖아요. 아 그런 거 해요? 네, 저 네, 해요. 네. 어. 근데 이제 아, 그래요? 그 대상이 이제 근데 종류가 좀 약간 좀 다르죠. 어. 이제 저는 애들이랑 이제 고수섭 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가 아마 한 5살, 8살 때쯤이었는데. 일찍부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진짜로. 이게 되게 진진제예요. 그 어. 고수섭을 치면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 숫자를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림을 보고 숫자를 기억해야 이제 고수섭을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치매 예방 네. 아니고요. 아, 이미 나이 들고 치매. 네. 아이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아마 설날 때 이제 고수섭 같은 거 치신 분들 뭐 요즘엔 또 많이 안 치는 것 같던데 저희 때만 해도 많이 쳤었거든요.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맞아요. 이제 고수섭. 그렇죠. 저희 집은 네. 고수섭을 안 치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아버지하고 마작 그랬어요. 아, 마작. 네, 마작이 또 그렇게 재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랬어요. 만화에서 네.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뭐 두뇌 개발이고 뭐고 간에 아무튼 가장 좋은 거는 어쨌거나 이제 아이가 부모랑 같이 뭔가 이제 게임, 이제 보드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 그쵸. 네, 고수섭이 이제 워낙 예전에 이제 도박의 그 수단으로 쓰였다 보니까 안 좋은 뭐 이제 그런 편견들이 있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고수섭 치면서 이제 제가 돈을 잃거나 그러면 상장을 줬어요. 아, 돈이? 네, 위어린이는 어. 네, 고수섭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기에 이에 표창함. 귀엽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장을 준 적이 있었어요. 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칭찬하면서 살자 뭐 그런 얘기죠. 뭐 서로. 네. 고수섭 이야기가 나와서 그 두뇌 발달에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포커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막 그 외우잖아요, 다 풀하우스가 뭔지, 네, 예, 뭐 투표가 뭔지 되죠. 이런 거. 예. 네. 아 최근에 제가 진짜 재밌게 보던 그 포커 관련된 만화가 있는데 네. 그 시작한 지는 한 3년 전이었는데 1월 달에 새 그 화가 나와서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네. 너무 다른 이야기였다. 뜬금없네요. 뭘 보고 뭘 좋아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안 궁금해할 거 아니니? 무슨 내용인지라도 알려줘야지. 아 이걸 누군가한테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이 만화를 보는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네. 텍사스 홀덤이라는 만화인데 혹시 아, 보시는 분 있으면 또 리플 달아주세요. 저번에 게임처럼 공유하고 싶어. 네.
그래요. 그나저나 방어는 잘 드셨나요? 방어. 네, 잘 먹었고 그리고 제가 그 뒤로 바로 설 연휴가 시작돼서 뭐 네. 보통 인증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받았으면 네. 막 신나가지고 인증하고 싶었는데 그때 일도 너무 많고 네. 또 연휴가 바로 코앞이라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예, 쪽지만 좀 보내고 내가 인증하지 뭐. 예, 사진은 네. 다 찍어놨는데 그때 이제 연휴 가서 집에 가서 그때 왕주 있죠. 예, 왕주. 그 예. 당주님 요리당 당주님 보내주 왕주는 그 낙지에다가 잘 먹었어요. 또 예. 그건 아주 여유롭게. 예. 그 혹시 맛 표현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방어 아주 기름지고. 네, 그 있잖아요. 뭐 들어갔더니 이제 그 씹는 맛이. 아, 입안에서 네. 이렇게 잘. 예. 이렇게 네, 잘 이렇게 여기 너가 들어가면서 네. 혀에 이렇게 네. 딱 밀착되면서요. 아, 허벅지 마셨대요. 아, 네. 허벅지를 한 번 네, 마셨어요. 먹었는데 탄력 있고 네. 네, 탱탱하고. 이제 갑질 마년 유통시장에 똥침을 날릴 때 딴지일보가 만든 신개념 마켓 딴지 마켓.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갑이 되는 상호 갑질주의. 원가를 후리지 않되 낮출 대로 낮춰낸 합리적 가격. 딴지일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며 검증한 믿을 수 있는 상품들. 명랑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리라. 딴지마켓. 마켓.딴지.com으로 접속하세요.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신규 클럽 소개 시간인데요. 일상 문화의 지역 나이 기타 카테고리에 두 개가 생겼습니다. 헬굴 탈출이라는 클럽이 생겼어요. 헬 뭐라고요? 헬굴 탈출. 헬굴? 헬굴은 헬조선하고는 또 뭔가 다른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민을 준비하는 모양. 네, 해외당의 이민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친목글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네. 이민에 대한 논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위기는 아닌 듯해서 개설을 신청하셨다고 해요. 정말 탈출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 많잖아요 요즘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죠. 저번에 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벙커에서 이민 관련 강의를 했는데 내가 터지더라고요. 네. 또 이민이 예정된 분을 제가 또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캐나다는 간호사로 이민 가기 쉽다고 같이 가자는 거네? 아니요. 와이프 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가보라고. 뭐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꼬득이더라고요. 소개시켜준다고. 작업 멘트인 것 같은데 왠지. 주변에도 확실히 요즘에 많아요. 저희 네. 고모분도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네. 이민을 네. 가셨고요. 가서는 어떤 걸로요? 한국 교사 뭐 자격증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네.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을 텐데. 아, 은퇴하실 나이 돼서. 네, 뭐 다 가족이 다 가셨고 저희 사촌 누나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에는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거. 갔다고 해서 다 해결 바로 해결되지는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또 적응하느라고 또 나름 또 거기서도 또 지옥 같은 시간이 또 있겠죠. 그렇겠죠. 그 어제 헬로우토크라는 어떤 앱이 있는데 네. 외국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앱이에요. 자기 소개를 적어놓으면 나중에 네. 제가 리뷰 게시판 한번 올릴까 생각 중인데 네. 어제 그거에서 또 뉴욕에 사는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잡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통 영어 공부나 뭐 이런 거 외국 공부하려고 만든 앱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뭐. 그 사람이 한국어 배우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네. 농담으로 가볍게 그냥 여기는 페이도 로우하고 뭐 워크는 하드하고 그다음에 네. 뭐 요새 코리아를 AKA 헬이라고 한다라고 네. 했더니 알고 있는 거예요. 나 거기에 대해 들어본 헬조선이라 헬조센이라고 들어본 적 있다. 그래서 되게 얼마나 퍼져나간 거야 이야기는. 야,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구만요 네. 저희가. 네. 하면서 뉴욕 좋다고 오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칭찬하는 좀 도시나 나라에 살고 싶네요. 서글프다. 네. 이게 좀 약간 사이트가 약간 홈페이지가 잘 안 들어와요. 조금 느리네요. 한 10분이면 괜찮아요. 10분이면 괜찮아요. 비 와서 그런 거. 밑에 대답 맞죠? 아, 사람이 모르는 지쳤어. 이게. 저는 이제 모르는 거를 감추질 않잖아요. 배우려고. 아니 이게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막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전파가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거나 맑은 날에. 야, 그럼 이제 캐릭터 잡았구나 너. 괜찮네. 플로린 눈빛이.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플로린 눈빛이 이렇게 더러워. 쳐다보는 눈빛. 더러워.
다른 거 좀 하면 될까 10분 정도 괜찮으실 거예요. 네, 네, 계속할게요. 같은 카테고리에 대경당이 생겼습니다. 대경당이요? 네, 대구 경북 거주자들의 친목 모임, 줄여서 대경이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좋은 일에도 동참하려고 한다고 만드셨다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거기 최근에 네. 정모한 사진 대문으로. 네, 덜덜덜 플래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자리에 그 노란 리본 이렇게 달려있더라고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딴지를 보고 이제 그 대구 경북을 상대로 네. 마치 그 뭐 고담 도시처럼 이렇게 아. 예전에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취급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패러디를 하거나 뭐 그러려다 보니까 네. 그게 습관이 돼갖고 대구 경북 모임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 그 정치적으로 예, 우편향적인 분들이 모였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친목 모임인 거죠? 네, 네.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우리도 네.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네. 위해서. 네, 이거 네. 그 자유 게시판에서도 그 이제 정치적 성향 갖고 지역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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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그 고민 상담으로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안 그래도 그거 살짝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저도 약간 과장을 한 거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뭔가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다는 거 그냥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오해예요. 네, 편견이에요. 편견.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페이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그러네. 벌써. 아, 그러게. 그게 한 주가 한참 또 지났죠, 지금. 네. 네. 원래 1월 페인순이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명절이 끼고 네. 이제 막 그러면서 네. 많이 늦어졌네요. 제 1월 페인순입니다. 네. 게시물 부분부터 해드릴게요. 네. 누가 들으면 또 누가 두근두근 하나? 은근히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리고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하면 또 뭐라 네. 그래요? 미스 선대위님이 또 정리도 엄청 잘해주시고. 네. 그 드럼 소리 같은 거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두근두근 하면서. 아니요, 이거 너무. 근데 개발사님 너무. 그 영혼 없이 줄줄 줄줄 없기 때문에 사실 되게 귀찮아요 지금. 한번 되게 빨리 와. 네. 타이밍이. 로드마리님이 네. 10위 하셨어요. 960개 글 써주셨고요. 우간님 974개, 프레세페별님이 1049개, 티르나님이 1198개, 네. 나박사다님이 1306개, 그리고 테디님이 1419개로 4위시고요. 네. 우천님이 1538개로 3위. 레슬매니아님께서 1925개로 2위 하셨고요. 1위는 성남자님이십니다. 1983개의 게시글을 써주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댓글 부분입니다. 네. 알레프제로님께서 이제 12, 2816개. 네. 몸짱이 되고픈 딸돌 아빠님께서 3030개. 훈님, 3209개. 훈님도 굉장히 많이 쓰시죠. 네, 댓글 많이 쓰시더라고요. 원래 저분이 댓글봇이에요. 아, 원래 그랬어요? 네. 원조 댓글봇이죠. 아. MZ3님께서 3242개, 바위철원님께서 3447개, 알렉스님께서 3638개로 5위를 하셨고요. 로드마리님께서 3764개로 4위를 하셨어요. 오, 종합순위는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음악이야기님께서 4791개. 아, 음악이야기님. 네, 스누피앤나비님께서 5093개로 2위를 하셨고요. 1위는 그분이십니다. 아. 미스터 선데이님이 17,572개로 1위를 하셨어요. 다 단위가 다르네요. 클라스가 다르네. 진짜. 다음은 네. 이제 핫계 부문입니다. 레슬매니아님이 핫계를 71회 가셔서 10위를 하셨고요. 우천님께서 74회, 지나간다님께서 78회, 그레가라키님 79, 석영님도 79네요. 두 분이 공동으로 6위를 하셨네요. 석영님 요즘에 조금 뜸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빠지신 준비 때문에 바빠지신 네. 게 그러신가 보네요. 네. 그 관련 내용을 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네. 요즘에 총선 준비 때문에 뭐 바쁘시다고. 네. 엘레멘노피님께서 86개, 럭키세븐님께서 101개, 알레프제로님께서 106개로 2위신데 네. 성남자님께서 521개로 1위십니다. 오, 네. 월등하시네요. 압도적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성남자님 그 핫계 같은 거에 많이 봤었어요. 주신 글들. 성남자님이 게시글 수에서도 1위를 하셨는데 네. 학계에서도 압도적으로 또 1위를 하셨네요. 네. 그 다음은 추천 부문입니다. 네. 은하철도의 밤님이 12,075개 추천을 받으셨고요. 테드님이 1,113개, 럭키세븐님이 1,344개, 공항잡부님이 1,409개 추천을 받아서 6위십니다. 네. 알레프제로님께서 2,022개를 받으셨고요. 월급루팡님께서 2,173개, 우간님이
2456개로 3위십니다. 그레가라키님이 2501개로 2위시고요. 네. 성난자님이 역시 3844개 추천을 받으셨어요. 1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핫계로 가는 것과 추천하는 개수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나 보네요. 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핫계가 추천과 댓글 수, 조회수를 종합해서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추천 수의 점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비례하는 네. 성향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1월에 게시판 회인 순이었어요. 그 예전에 고소한 구레밤님이 요즘엔 잘 안 보이시네요. 많이 보셨었는데. 연애하느라 바쁘셔가지고. 네. 건담과 뭐. 건담과 연애. 건담과 연애래요? 아, 아니, 여자친구가 사귀어. 네. 생기셨다고. 아, 뻥이겠지. 그리고 건담을 엄청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러게요. 하루 종일 그거 조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끔 나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게시글 올려주신 거 봤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집에 갔을 때, 저희 이제 동네거든요. 네. 한번 인사를 드리거나 뭐 차를 한잔 마실까 했는데, 또 명절이다 보니까, 아마 고래밤님도 뭐, 집에 가셨거나 또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또 못 드렸어요. 아니었을 텐데 혼자 건담만 하고 다음에 한번 집에 가면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예, 살 많이 빠지신 운동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성그룹은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네. 초창기 저희 진행자였는데. 네, 저랑 지금 꾸물님은 왠지 소외받고 있어요. 잘 그때 얼굴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번 주에 또 업데이트 된 것들이 좀 있죠? 네, 이번 주 업데이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많이는 없어요. 요즘에 이제 좀 장기적인 그 업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원님, 드로님께서 이제 그 모바일에서도 넷클럽 세그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모바일에서도 넷클럽 세그를 볼 수 있는 그 탭을 만들었습니다. 넷클럽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을 때 모바일에서 이제 확인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업데이트가 있는데 방송 나갈 때쯤엔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현 네. 탈퇴 시 본인의 글과 댓글을 일괄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대댓글이 달린 댓글도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는 네, 그 대신에 이제 대댓글은 같이 안 지워집니다. 그 흔적은 남아요. 삭제된 댓글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네. 내용은 지워지는데 흔적은 남는 거군요. 흔적은 남습니다. 그 되게 필요로 한 사람이 많죠. 탈퇴하려면. 네, 뭐, 저희도 이제 이메일이나, 요거 공지 하나 해야겠네요. 탈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이메일로나 탈퇴를 했으니까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입 당시와 같은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그분인 줄 알고 저희가 삭제를 해드리지. 그니까. 네. 뭐 그냥 이게 내 아이디인데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 삭제 못해드려요. 네, 본인이란 그럼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지울 수도 있게 되는 거. 네, 탈퇴할 때 이제 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탈퇴를 하시면 이제 게시글이 일괄로 그날 밤에 삭제가 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아, 최근에 방송이 나갔을 때는 정리됐을 겁니다. 최근에 케브님이라고 저 몇 번 주도 저랑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뭐 허요요라고 막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분이 탈퇴를 하셨다고 게시판에 이야기 나와서 보니까 탈퇴하셨더라고 아쉽게. 제가 그분이 추천해준 그분이 호주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 추천해준 와인도 이번에 설날에 사가지고 갔는데 아쉽더라고요. 어제였었네. 2월 13일날 탈퇴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탈퇴 러시가 있었죠. 아, 정말요? 네. 아, 제가 그때 아마 안 들어보고, 저는 그때 잠깐 탈퇴하고 새로 아이디 타서 가입하고 이러는 게 되게 마음 편할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블로그라던가 뭐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참 막 글 올리다 다 흑역사라 막 지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다시 다 갈아 엎고 새로 하고 이런 거 보면 게시판 활동도 다시 나를 지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탈퇴가 의사표시한 종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장하게 생각들은 말아주시고요. 이게 탈퇴했다가도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탈퇴로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지나면 또 심심해서 또 다시 돌아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봐요. 네. 뭐 탈퇴한다고 무슨 우리가 다시는 안 만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뭐 우리 딴지 게시판이 그럴 용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 나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있죠. 네. 네, 탈퇴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저희는 당연히 존중해드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좀 뭐 자기가 남겼던 그 컨텐츠들을 일괄적으로 지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조만간 구현이 되겠네요. 좋은데요? 마음 편하겠다. 네, 탈퇴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탈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 마음 알죠? 보면,
네. 어제 사태를 보면 탈퇴 버튼은 엄청 숨겨져 있고요. 지금 딴지마켓 비회용 구매가 되나요? 아, 맞다.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네, 비회용 구매가 가능할 테니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탈퇴하시고 게시판에 글은 안 쓰셔도 마켓은 이용해 주세요. 네. 탈퇴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이 계셨는데 좀 글을 많이 쓰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여기에 시간을 시간을 쓰는 것 같다고. 아, 중독됐다. 예. 네. 아, 그거 뭐 탈퇴한다고 눈팅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다 하죠. 내 삶을 찾겠다. 아.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여친이야. 강원랜드에 가면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네. 출입 금지 시켜달라고 하는 아, 그러네. 아, 맞아요. 네, 네. 우리도 아. 그런 서비스를 할까? 너무 가혹하다.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송을 한창 자주 할 때 이제 네. 자기가 시험 기간이라고 네. 방송 좀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들어오면 강퇴시켜달라고 아. 그러면 못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달라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 실제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럼요. 아. 해드렸죠. 셧다운 제도 있잖아, 우리나라에. 아니, 아무튼 저희 당연히 그 이용자분들이 탈퇴를 하신다고 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뒤돌아보게 되죠. 뭔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딴지일보가 한 20년 이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그냥 탈퇴라는 것 자체가 의사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퇴 및 재가입. 재가입했을 때 그러면 기존 콘텐츠를 다시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없죠. 아, 네. 네. 저희는 탈퇴를 할 때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시 글을 살리고 싶다는 분들도 네. 있어요. 아, 진짜 왜? 단순 변심에 의한 죠 네. 쪽지를 이제 네. 쪽지를 또 복구가 가능하냐. 네. 쪽지도 다 지워졌는데 이제 뭐 또 막 네. 내가 언제 뭐 썼던 게시물인데 탈퇴를 네. 했고 글을 지웠다 보고 가능하냐.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싹 사라져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 점만 네.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갖고 네. 네,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봐서 뭐 할게요. 뭐 삭제하는 글을 저희가 보관료를 받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탈퇴를 하고 삭제를 하실 때 그때 심정으로는 네. 뭔가 그런 게 또 남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죠. 네. 맞아요. 깔끔하게 날려버리기 때문에 네. 그건 복구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 예전에 블로그에 예전에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그냥 썼던 글을 구글에서 지웠는데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일단 나오고 네. 클릭하면 뭐 없는 글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네. 일단 그 앞부분에 몇 줄 나오는 것도 짜증나요, 진짜. 아. 그렇죠. 네. 네. 구글에서 이제 검색할 때 이렇게 퍼가는데 딴지 네. 자유 게시판은 구글에서 퍼지 않습니다. 막아놨어요. 그 오른쪽 눌러서 저장된 페이지 하면 다 나오는 기능.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이불 빵빵해요. 딴지는 그 막 자유 게시판은 막혀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하고 아마 정체불명은 막혀 있을 거예요. 아. 그렇고요. 네. 사이트가 안 되나 본데요? 아. 어떻게 된 거죠, 개발사님? 네. 요즘에 좀 또 이 DB 관련된 이슈가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서포트 요청을 이제 MS에 해놨는데 네. 월요일에 아마 대여 연락이 올 것 같고 지금도 또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러게 지금 뭐 방송 중인데 네. 네, 지금 2월 14일 오전 11시 55분 한 30분 정도 전부터 계속 네. 사이트가 좀 열리지 않는 네. 그래프를 네. 보면 완전 비정상적인 지금 아, 네. 디도스가 의심되는 디도스는 아닙니다. 네. 아닌가요? 이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그 사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네. 디도스면 이 네트워크인이 피크를 쳐야 되는데 지금 네트워크인은 괜찮거든요. 아.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예요. 뭐 바꾸죠. 아니, 아니 우리... 이게 계약이 6월까지 있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게 비용과는 상관없나요? 그럼 메모리가 뭐 사실 이게 비성장. 왜 우리가 저희가 인대 동안 이거를 써왔냐면 네. 이게 관리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그 DBA를 투입 안 해도 되는 뭐 그래서 이제 썼는데 지금은 사실 비용을 오히려 사람을 투입하는 게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기회가 되면 아마 이건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전에도 한 번 좀 느려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때 네, 같이 있어서 계속 네, 그때도 사무실에 네. 같이 있었는데 일하느라 제가 개발선생님이 너무나 열 받은 모습 보셔서 제가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자. 아, 네, 뭐 이런 이슈가 이게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메인지드 서비스들을 많이 쓰는데 직접 엔지니어가 손을 보는 것보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 사이트가 정상적인 이용이 안 되면 한동안 안 되면 갑자기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뭐 멘붕이 오는 듯한 그런 게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월급 도둑질을 못하고. 네, 네. 막 답답했다. 뭐 덕분에 이랬다. 덕분에 네, 그랬죠. 네. 어, 근데 게시판 지금 첫 페이지 조용한데요? 뭐 아픈다는. 아, 글을 못 따라서. 네, 글을 못 써서 글을 지금 접속이 지금 많이 안 돼요. 네. 요즘에 그런 거 보니까 참 저희 딴지 게시판이 꽤 많은 분들에게는 어떤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2012년도 이럴 때는 일주일씩 사이트 안 열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무도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때는 마음 편했거든요. 네. 일 안 해도 되고. 네, 요즘에는 아. 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분들이 또 뭔가 답답해 하실까 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마켓점 딴지.com 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리부트 같은 뭐 그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네. 그런 거를 해주면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럼 또 괜찮아져요. 타임그래퍼님이 덜덜덜 살아났다라고. 네, 업데이트 공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 오랜만에 편집장님께서 준비하신 공지가 있죠? 네, 원래는 고민상담에다 말씀드릴까 싶었는데 이건 네. 공지가 맞겠더라고요. 저한테 쪽지가 왔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늘 그렇듯 본개방 잘 들었습니다. 딴지의 이중인격을 접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딴지의 지면상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좋은 내용이 말입니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죠? 네. 네, 이런 느낌은 딴지 일면에 있는 기사와 게시판 사이에서도 늘 느꼈던 겁니다. 오늘 본개방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쪽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인 시위자가 언급한 탈퇴했던 회원 말인데요. 그 회원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괜찮아지는 걸까요? 그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를 버리고 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자유로운 글 흐름과 편한 마음을 포기해야 했을 텐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그 회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어떤 형식의 성희롱을 당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문제는 꼭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성희롱이건 다짜고짜 받는 욕설이건 놀림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디를 버리고 또 다른 아이디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제한을 받는 겁니다. 누가 알아챌까 봐 두려운 사람도 있을 테고 글 흐름은 이미 막혀버립니다. 쓰고 싶은 것을 못 쓰게 되는 일이 너무 잦을 테니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 회원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걸 숨겨야 한다면요. 그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봤나요? 욕설을 하고 놀리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유배지 시스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개방에서 지나치는 말씀 한마디로 딴지 문화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지난날 몇 명의 여성들이 이런 이유로 탈퇴를 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평생 여성적이지 않으려 애쓰면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었다면 딴지의 정서를 바꿔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예,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그 저희 딴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있었던 걸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 시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었죠. 예, 한 여성 유저분과 저희 딴지 내 한 다른 또 남성 유저분과 네. 이제 농담으로 뭔가 러브라인을 이렇게 해갖고 놀리기도 하고 농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성분이 탈퇴를 한 걸로 그때는 저희가 인식을 했었고 근데 이제 개발순회님이 이제 확인을 해 주시기를 탈퇴한 건 아니었었다. 이제 그걸 저희가 변명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듣고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잘못했던데요? 네, 그렇죠. 그 탈퇴를 안 했다고 해서 계속 활동을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그럼 그분이 당했던 모든 게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저희가 특히 개발순회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개발순회님 대신해서 사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거 지적해 주신 거 정말 공감하고요. 이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 뭐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일단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종의 러브라인의 어떤 농담을 했던 건데 어쨌거나 그분은 이제 그 다른 남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볼지도 네. 모르니까 그러지 말아달라 그런 요청을 분명히 했었고 그 과정에서 더 이제 그 농담 계속 중단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몇몇 유저가 있었고 성희롱이냐 아니냐랑도 상관없이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본 게 맞고 그런데 그 피해를 본 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회원이 탈퇴한 건 아니다라는 사실관계를 저희가 확인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그 방송을 좀 경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딴지일보의 그 메인 페이지하고 게시판하고 방송하고 뭔가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딴지일보 메인 페이지 가끔 가다가 저희는 이제 낚시질이라고 하는데 성적 표현들 아니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그런 뭐 이미지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클릭 유도하는 그런 낚시성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거였죠. 근데 그때 이제 변명을 여기서 변명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기 그 목적이라기보다 그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일반 남성들의 속성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좀 자조하는 듯한 약간 자학적인 이제 그런 컨셉의 그런 메인 페이지인데 변명이 안 되겠네요. 네, 변명은 안 되겠네요. 그거는 네. 제가 사과를 드려요. 아니 근데 뭐 꿈을 팀장이 하기 한참 전에도 딴지일보가 이제 그렇게 놀았었죠. 그때 정서만 해도 이제 뭐 그런 여성의 반나체 뭐 이제 그런 이미지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무조건 클릭을 하니까 네, 대부분의 또 남성 유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클릭을 하죠. 이제 그게 그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동의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걸 분명히 이용을 했던 거는 맞아요. 그런 면에서도 역시 변명이 안 되겠네요. 계속 긁어부스러움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이게 저희가 고칠게요. 그 더 노력하고 고칠 텐데 이게 근데 다만 이해를 구하는 건 이게 하루 아침에 저희도 이제 바뀌기는 힘들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할 텐데요. 이렇게 당장에 좀 또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공지사항은 이 얘기입니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입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리고 이야기 나눌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2월 3일에 안산 상록합님께서 쓰셨습니다. 신세계 폭망 중이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84,512예요. 신세계요? 네, 신세계. 왜 폭망이었지? 신세계가 SSG 블로그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왔는데 네. 홍보를 위해서 불렀던 윤서인 씨 인터뷰를 보고 등을 돌리겠다면서 구매 거부 의사를 표현한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해당 페이지는 사라져버렸어요. 통째로. 네. 윤서인 씨가 만화가죠? 안티가 네. 좀 많은 만화가죠. 네. 윤서인 씨는 국정화 교과서 홍보 만화를 그린 분으로 네. 이분의 만화를 보면 사실을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네. 왜곡하는 만화를 또 그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문매를 많이 막고 있는 분이고요. 신세계도 뭐 한 달 남짓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한 방에 폭삭 깎아먹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상품을 올렸는데요. 네. 상품인지 아니면 뭐 그런 뭐 콘텐츠를 올렸는데 네. 이제 설 전에 네. 새댁이 해야 될 일 해가지고 네, 왠지 뭐 느낌이 온다 뭐 느낌 온다 전을 붙여야 되고 네. 설거지해야 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제 뭐 네. 그런 콘텐츠를 올려서 그것 때문에 또 반감을 많이 사서 2연타를 맞았다는 일종의 본의 아닌 여혐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네. 폭망 중이네요. 네, 다음으로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2월 4일에 즐겁다 복창 3번님께서 쓰셨습니다. 네. 광주 민주화 운동, 폭도가 군인을 죽였다 주장하시는 달린 바보. 라는 제목이고요, 추천수는 280개예요. 네. 달린 바보라는 분이 쓴 5.18을 사태라고 하면 여기서 비난받나요? 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폭도라고 표현한 글을 링크로 걸면서 네. 위 글에서 이제 폭도가 군인을 죽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말은 직접 하세요. 뒤에서 숨어서 찌질하게 징징거리는 짓은 버러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가 조금 도움 드릴게요. 라고
내용을 쓰시면서 늘 네. 하시던 대로 네. 5.18 기념재단에 광주민주화운동 비방 및 역사 왜곡사례 신고 관련 담당자 네. 분께 우편물을 보내는 등기발송 인증을 하셨어요. 네. 그거 다 자비로 하시는 것 같던데. 네네. 그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간만에 또 이런 네. 글을 봐서 또 추천수도 많이 받고 학계를 가셨더라고요. 이 그런 게시물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무튼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이 여기 상호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사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는 무슨 확신을 갖고 하는 어떤 의견의 충돌이 아니라 이렇게 올리면 니들이 짜증 날 거야. 이렇게 하면 니들이 이제 뭐 하겠지, 뭔가 반응하겠지. 그런 게 억울하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전의 양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럴 때 아무튼 이렇게 그 미계진님처럼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뭐 무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계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비로 어찌 보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매번 도맡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좀 도움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2월 1일에 머스크님께서 쓰셨습니다. 미리네, 달밤, 포포와 엘리엇 등등의 닉네임을 이렇게 쭉 적어주셨고요. 네. 댓글이 522개가 달렸습니다. 이분이 네. SLR클럽에서 지금의 미스터 선데이님과 같은 선플 댓글봇으로 유명했던 분이고요. 아, 일명 네. 머스공이라고 불리던 네.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가지고 전설의 귀환 이러면서 아.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움에 덜덜거리면서 네. 댓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어요. 네. 아, 그런가 봐요. 짤방 있거든요. 네. 로봇 손가락 이렇게 가고 있는 뭐 그런 짤방 되게 네. 촌스러운 네. 10년 전 짤방인데 네. 맞아요. 저도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오래되신 분이구나. 2000년도에 중반에 많이 그 네. 제가 SLR 활동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 2007년? 그때 한참 많이 활동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꽤 됐어요. 그분이 이제 댓글에 그 대댓글로 이렇게 막 살랑살랑? 네네. 그분의 인사 멘트. 네.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뭐 꼬리가 살랑살랑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랑. 사랑 사랑을 이렇게 개면적으니까 이제 살랑살랑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세상은 사랑이 필요해요. 진심이에요. 네. 다음 달 페인순이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분이 왜요? 이제 이 글을 쓰신 게 1일날 자정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2일 오후까지 댓글을 쓰시다가 다시 사라지셨어요. 뭐 또 다시 나타나셨겠죠. 공부 중이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게시판 이슈인데요. 2월 7일에 북한의 위성 광명성호 발사 이후에 정부가 개성공단이 핵무기 개발과 위성 발사의 돈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입주 기업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네. 폐쇄를 검토를 했었으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게 또 안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어쨌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124개 중에 상당수는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그 입주업체 협력업체가 또 한 5천여 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업체들도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네, 명절 특집 콘텐츠를 던져주셨죠. 가족들과 오손도손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를 이렇게 그 정부에서 그 업체들을 배려해서 네. 세금을 유예시켜준대요. 아, 그렇다면서. 네. 네, 만기 일자로 연장시켜준다고 다 하고. 아, 굉장히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네. 네,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모 교수는요. 무지와 무식이 낳은 우리 기업들만 모두 죽이는 자해 행위라고 정부를 비난했고요. 네. 자계에는 또 회사가 잠정적으로 부도가 결정됐다라는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러게요. 그런 걸 이렇게 봤어요. 네, 직접 계시는 분이신가 보더라고요. 네, 네. 네. 현장 소식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위성 발사한 걸 보고 네.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나라도 앞으로 위성 발사는 북한에 외주를 주는 게 어떠냐 그런 글도 쓰시더라고요. 네. 아 이건 참 복잡한 얘기여갖고 뭐 정치적 논평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네, 뭐 그 정말 그 핵 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면은 뭔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분명히 북한에서 한번 처음 그랬던 것도 아니고 폐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개성공단에 이제 뭐 그 국민들에 대한 배려,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일단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설 연휴 이후에 이틀 동안 국내 증시에서 네. 사라진 시가총액이 73조 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맞아요. 돈을 네. 이제 팔고 나간 돈이 73조. 엊그저께인가 네. 주식시장이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그렇죠. 저희 자유 게시판에도 네. 많은 주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자기들도 네. 그 주식클럽 회원 수가 꽤 돼요. 아, 네. 많이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네. 올해 굉장히 위기설들이 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물론 뭐 그 주식 문제가 이제 뭐 북한 문제 때문만은 아닐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크니까 저도 겁나요. 요즘에 대한민국 보면은 뭐 전쟁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야말로 국가 도산 뭐 이제 경제 파탄 그게 정말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 해골 탈출 클럽이 회원들이 많이 늘겠네요. 저 일단 가입. 그러게요. 가입해서 나아질 것 같으면 가입해야겠다. 네, 다음 11일에는요, 홈플러스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한 회원이 홈플러스 대란이래요 라고 글을 올리면서 딴지에도 대란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아졌는데요. 네. 어떤 기사를 또 달아주셨는데, 홈플러스가 최대 90%에 달하는 떠리 행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했다면서요? 네. 뭐 옆 동네에서는 뭐, 싸다고 난리가 났더라 라는 내용의 글이고요. 네. 실제로 인증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일 유명한 게 소니 오디오예요. 네, 그렇죠. 이게 뭐 거의 한 30만 원 가량 네. 하는 건데 네. 정확하진 않다. 하여튼 그 정도로 비싼 오디오가 5만 원에 네. 팔려서 사람들이 그거 구하러 다니느라 난리더라고요. 네. 사실 필요도 없을 텐데 굳이 사. 그러니까요. 싸다면 그냥 민망해. 네. 네. 댓글에서는 뭐 이슈 메이킹이 아니냐, 안 하는 곳이 더 많다, 뭐 그런 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출발한 회원들이 홈플러스 각 점포별 이름으로 제목을 쓰면서 네. 네, 지점별 상황이나 뭐 후기 같은 걸 알려주기도 했고요. 저렴하게 파는 물건들을 득템한 회원들은 지름 목록을 또 올리기도 하면서 영수증 인증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홈플러스 게시판이 됐어요.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이미 대란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거의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네.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좀비들처럼 막 몰려올 거라는 상상을 하니까 되게 아저씨들이 네.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대요. 가면 네. 홈플러스에 이번에 이제 주로 많은 할인을 했던 상품들이 YTG라든가 그렇죠. 특히 위스키 네. 아, 위스키도 있었어요. 네. 많이 기억제품들. 아, 그랬습니다. 나도 같은데. 위스키는 몰랐네. 위스키 이제 7만 원대 뭐 12년산을 24,000 원에 판매하고 아, 뭐 그래서 거의 다 이 타겟이 좀 아재들. 진짜네. 아, 나 술인지 좀 몰랐는데. 네. 그 홈플러스에 아재들만 있었다고. 그러게. 천사인데 천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아마 회계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이게 참 정말 저희 게시판이 아주 정보 통으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국 각지에 계신 그 홈플러스. 네. 아, 맞아요. 네. 그 임금분들이 그 현황들을 그냥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디 다른 뉴스에서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훌륭한 사이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디 홈플러스는 뭐 상황 종료, 네. 물건 없다. 네.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네, 기타 이슈로는 간만에 세루 대란이 또 일어나서 네. 어떤 분 보니까 심지어 사진을 찍는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서는 엑스레이를 찍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엑스레이로 세루를 올리신 분도 계시고 네. 게시판이 아주 난장판이에요. 세루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 네, 여튼 이번 주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의 토크글 시간인데요. 꾸물님은 어떤 글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제가 준비한 글은요 원래 이 글을 소개하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글을 지우신 건 아니고 그냥 펑 하셨어요. 그래서 네. 내용을 다 지우고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길래 그랬을까요? 아, 평소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을 남깁니다. 네. 30대 후반에 절박한 구직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네. 글이었어요. 네. 고용노동부의 뭐 취업 패키지를 좀 알아보셨는데 네. 자신한테는 좀 해당이 안 돼서 음. 혹시 다른 쪽으로
뭐 그런 네. 게 있는지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여쭤보시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나 보죠? 네, 네. 이제 뭐 워크넷에 뭐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네. 자신한테는 안 맞기 때문에 좀 네. 다른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보셨던 글인데요. 네. 저도 워크넷을 한번 이용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직장인이나 이제 실업자들을 네. 위해서 그 교육해주는 교육 이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렴한 가격으로 그 취업 이수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워크넷뿐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좀 이제 구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네. 동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업무를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꼭 워크넷이 아니더라도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 이렇게 어떤 제도나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있는데 이제 몰라서 이제 그 혜택을 못 누리는 이제 그런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알아도 정말 발이 안 떨어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내용을 또 소개해 드릴 건데 거기 네. 댓글에도 좀 비슷한 아 그래요? 네.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긴 한데요. 네. 기업들도 구인 신청도 같이 하거든요. 이제 네.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체들도 이제 구인 신청을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나 사업체가 꼭 좋은 검증된 데는 또 아닌 그러겠죠. 것 같아요. 네, 아무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워크넷에서 고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나?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도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가끔 뽑긴 했었는데요. 네. 그 직장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맞고 휘청거렸어요. 아. 그래서 아, 이 회사의 위기니까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월급을 깎았나요? 월급은 안 깎고요. 네. 그 근무 시간 늘렸어요. 아, 세무조사 받은 걸 아.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늘려서 이제 뭐 했었는데 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흐지부지 이렇게 다시 살아났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장님이랑 이제 회사 관리해주는 그 세무사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네. 국세청 직원한테 뭘 한 게 아니냐. 네. 되게 위기라고 했는데. 한 3개월 있다가 그냥 좀 없어졌어요. 위기가 없어졌다고요? 네. 네. 그러면 다행인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네. 네. 당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네. 네. 그리고 이 워크넷에서 고용촉진 지원 사업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네. 사업주를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워크넷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연간 800만 원 정도의 임금 지원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바뀌었는데 예, 다시 아까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에서는 네. 이제 이 연간 8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지원을 해줘요. 네. 6개월 이상 그 직원이 다니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바뀌어서 지금은 3개월 단위로 바뀌었어요. 네. 저 예전에 저희 회사 받을 때 1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사업주가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딱 지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고 자르는 퇴사시키는 네, 이제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워크넷에서 2013년도에 청년 인턴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이 6개월간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추가 지원을 해주고 네. 이게 또 웃긴 게 기업당 상시 근로자의 20에서 30%는 인턴 채용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이게 되게 좀 웃기기도 하죠. 뭐 정부에서도 노동법 뭐 개정해야 된다 뭐 이것 때문에 말들도 많은데 네. 안 좋게 악용되거나 그 기업들도 그렇게 다 깨끗하고 착한 기업만 있 지는 않다라는 거. 이게 6개월간 청년 인턴을 고용하면 전체 직원의 한 20% 30% 정도는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네. 또 6개월 쓰고 6개월을 써도 이제 50%를 지원을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핫게에 올라갔던 글이에요. 예. 제목이 공개 구직해 봅니다. 예. 제목이고요. 예. 아, 이분 거를 아까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새로 올라온 글은 없더라고요. 뭐 구직이 됐습니다라는 예. 글은 없는 걸로 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인 것 같고요. 예. 유로퍼플이라는 이름을 예. 쓰고 계시고요. 생계가 걱정돼 아직도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영업, 만 9년 경력입니다. 79년생이시고요.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스카웃돼서 옮겼는데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일이 엎어져서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당혹스러우셨겠네요. 네. 그래서 공개구직을 하신다는 이제 글을 올리셨거든요. 네. 희망지역은 서울이시고요. 네. 관계자분 및 구인정보라도 있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네. 걱정에 한숨만 쉬게 되네요. 네,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댓글은 좀 많이 달렸네요. 댓글은 대부분이 이제 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잘될 거예요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중에 네. 아, 인상 깊었던 댓글이 가까이 계시면 같이 용역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네요. 네. 소심해서 그런데 나가보지도 못하고 마이너스 중입니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 계세요. 그러게요. 네. 아, 네. 이분도 좀 잘 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거 네.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하는 데서요. 네. 매달 발표하는 고용보험 통계 가운데서요. 네.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가 예. 새로 자격을 얻은 이들의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 뭐 어렵죠. 어려운데 네. 아, 그러니까 이 그 전국 8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가 새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통계를 낸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면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분들의 통계인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예. 고용보험이 이제 상실됐다가 다시 예. 다른 지역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 통계 예. 이동 그런 경로 직장인들의 예. 이동 경로를 이제 숫자로 표기한 그게 있었는데요. 예. 아, 서울에서 경기도로 하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옮기는 노동력이 예. 그 다른 시도 간 이동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아, 가장 사람이 많은 지역이기 네.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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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 네. 자료가 2013년, 14년, 15년, 3년 동안의 네. 자료가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네. 서울 기준으로 3년 동안 그 평균 50만 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가 돼요. 서울에서 경기로요? 경기는 아니고 그냥 전국으로. 아, 다른 지역으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네. 서울로 유입되는 수도 그만큼 많긴 한데 전국에서 서울만 빠져나간 게 이제 총 그 합계로 치면 마이너스는 서울만 있어요. 평균 5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네. 5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건 이미 한 50만 명이 네, 이제 직장을 일자리를 잃었다. 예, 잃거나 이제 이직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고용보험의 한한 거기 때문에 그 숫자 이외에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 문제도 있고 서울에서 지금 현재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또 전세난이다 뭐 그 주거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울 인구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네. 구직난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번에 사무직원 한 명 뽑았어요. 내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아, 한 명 뽑는데 이력서 100장 넘게 들어왔어요. 아, 많은 분들이 네. 지원을 하나 보네. 일자리가 네. 없어갖고 보니까 6천 몇십 원이 지금 최저 시급이더라고요. 6,080원.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계산을 저희가 막 해봤는데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주는 대로 이제 치면은 시급 만 원이 조금 넘어요. 저희는 이제 만 원 좀 넘게 해서 그렇게 올렸더니. 올리고 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을 검색해 보니까 거의 다 최저 시급에 걸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 원이라고 해봐야 시급 만 원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근무 시간 뭐 7, 8시간 8만 원 한 달에 근무 일자 20일 정도 하면 1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서울에서 150만 원을 받아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요, 만약 월세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 자유구 시판에 그 한 달 생활비 계산해서 올리는 글 종종 있는데 그거 되게 유심히 봐요. 재밌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은 한 달 예산 얼마나 보고 사나.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부부가 우리 이렇게 산다고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둘 다 연봉이 괜찮아서 그리고 그 칸초라는 애완견을 기르는데 칸초 얼마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칸초 진짜 많이 드시나 봐요 했는데 애완견 이름이 같아요. 아무튼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최근에 또 다른 뭐 방송에서 나왔는지 한 달 뭐 자취 여자 자취하는 사람 해서 그, 식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네. 논란이 됐었죠 그게. 저도 그 게시판 저희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이제 몇 개 봤었는데 구직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그러니까 남들이 여기서 희덕거리고 사실 노는 게 이제 주어된 게시판인데 맞아요. 거기다가 자기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구직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글을 올렸을 때 그분 마음이 얼마나 좀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절박한 생각이. 제가 이제 사업한 지가 이제 벌써 한 15년이 좀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채용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받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이력서를 받아보면 그 이력서들이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저희 회사의 규모나 이 그거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 지원자들의 이 변화를 맞아. 보면 아 정말 이 생존이 어려운 어려워져 가는구나. 딱 거기에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해 50만 명씩 이렇게 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0만 명 중에 한 90% 이상 조금 넘게 다시 자격을 얻은 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조금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이제 좀 민망해요. 최근에 그 팟캐스트 방송 중에 절망 라디오라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재밌네. 예. 그러니까 희망을 어떻게 하겠냐. 뭐 희망을 갖고 하면 잘 돼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너무 민망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단순하게 개인이 어떤 뭐 운이 없다거나 뭐 그래서 벌어지는 사태가 아니라 지금 정말 국가적인 어쩌면 세계적인 그런 어쩌 재앙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일로 좀 저는 보여져 갖고 정말 민망해요 사실은 희망을 가지라는 말 자체가. 그러게요. 저도 그냥 바꿔서 뭐죠? 힘내세요. 힘내시라. 근데 어쨌거나 버텨봐야죠 일단은 버티고 버텨보면서 뭔가 일을 도모를 해봐야죠. 국가의 일자리가 뭐 갑자기 몇 개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좀 변화가 돼야 이제 해결책을 그때부터 제대로 도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꾸면 그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하면 이제 저거죠. 그동안은 이제 뭐 나 먹고 살기 바빴는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바뀌면 아마 그때 좀 효율적인 뭐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빨리 좀 그러시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음은 호요이님께서 준비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방금 이제 일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계 일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그냥 취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취미요? 가볍게. 네. 네. 그 2월 10일 날 리눅스 데뷔님이 나이 50, 60대도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일단 나이가 드니 오래 앉아서 하는 일은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 그래서 무거운 DSR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 힘들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 예전에는 카메라를 취미로 갖고 있었나 보네요. 네.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95개가 달렸는데 다들 뭐 이것저것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헬스, 뭐 악기, 자전거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툭툭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걸 쭉 보면서 다들 이런 취미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던져보는 건지. 던져보는 건지. 그냥 네.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추천한다는 느낌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좀 일반적인 거? 그렇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말할 수도 있죠. 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말씀해주시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50, 60대 아직 젊어요. 일할 때예요. 라고. 그렇게 사죠. 예, 네. 요새 5, 60이면 완전 뭐 청년. 저희 아버지가 60대 노인이라고 기사 막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60대 노인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말 없어져야 된다고. 자기도 지금 60대 노인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무튼 근데 지금 이분은 뭐 일을 안 하고 취미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50, 60 정도 나이가 먹어서 뭐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그 나이쯤에 어울리는 취미를 한번 추천을 받아보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저도 취미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특히 여기서 또 리플에 추천해주신 이런 취미들도
5, 60대까지 내가 할 만한 취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뭐든 하면 취미 아닌가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좀 상상이 꼭 이거를 내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걸 시간을 보통 보내는 게 적당히 네. 때우는 거지. 맞아요. 예, 그걸 뭐 어떤 열정적으로 한 취미가 사실 저는 없거든요. 네. 굳이 열정적일 필요가 있나요? 네.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네, 저도 그런 게 없는 타입이어서. 엠포 세대. 그러니까 정서가 비슷해 지금. 네. 네, 그래서 되는 대로 그냥 적당히 시간 네. 수도꼭지에 물 틀어놓듯이 그냥 보낸 타입이라. 그래서 네. 딱히 이제 없는데. 이래놓고 저는 게임을 진짜 오래 했어요. 아, 저도 뭐 이제 이래놓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다 그래서 취미로 우리 뭐 클럽도 다 취미 좀 기반으로 네. 있는 사람들이 많은 네. 거잖아요. 혹시 어떠신지 또 다른 분들은. 전 이게 네. 아직 저희가 50대 60대가 돼보질 않았으니까 그것도, 또 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뭐 하고 싶어도 좀 몸이 힘들어서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때 가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뭐 취미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취미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안 하셨다가 다시 시작하는 취미도 있으시고 하시는 거 보면 그때 가면 상황이나 그거에 따라 맞아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번에 설에 내려왔더니 아버지가 그 중국어를 엄청 갑자기 아,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도 막 하라고 이러면서 저까지 괜히 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저까지 막 중국어 하라고 막 유튜브 동영상 소개시켜 주시면서 네. 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면 어차피 한자는 그 아버지 나이 때는 좀 한자를 잘 아시니까 네. 중국 가면 막 필담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저런 것도 어학도 좋은 여행이 취미시니까 여행을 그쵸. 좋아하시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어학 공부를 네 많이 나이 들어서 아, 어학이 저희 아버지 또. 요즘에 영어 공부하시고 어머니도 영어 공부하시고 좋네요. 네 그 아버지한테 니 18로만 하셨어요. 아니 네 그거 아버지가 저한테 시전하셨어요. 그리고 또 낚시 좋아하시는데 낚시 또 나이 들어서 네. 여기 낚시도 추천인 우리 낚시 클럽도 있고 또 어젠가 딴 게 올라왔는데. 네. 여자들이 싫어하는 네, 취미 1위를 둔대 낚시가. 클럽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클럽이 이제 취미를 기반으로 이제 네.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취미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를 또 기반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취미가 그냥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취미라면 정말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취미라면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 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만 얘기하셨던 뭐 언어도 사실은 이제 그 내가 모르는 낯선 외국인들과의 관계랄지. 아니면 그쪽 문화 콘텐츠 뭐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랄지 그야말로 이제 결국에는 관계로 지향을 해야 이 오래 가고 또 보람도 생기고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꼭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취미들이 대체로 이제 혼자 하는 것들 네. 뭐 그런 거 뭐를 이제 떠오르기 쉽상인데 근데 늘 그 취미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같이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다라는 거. 그걸 감안해서 취미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미스터 선데이님 글도 하나 있는데 미스터 선데이님 네. 자기 취미라고 올려주셨어요. 댓글도 많이 받으셨는데 네. 그 댓글 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직소 퍼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소 퍼즐 엄청 맞춘 거를 이렇게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네. 직소 퍼즐도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 저도 활동적이고 이런 거보다 집에서 좀 이렇게 앉아서.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 지향적 오히려 저는 이제 일이나 이런 거는 좀 네. 오히려 활발하게 관계지향적으로 생기니까 하는 게 있는데 취미는 오히려 좀 차단하고 그럴 수 하는 게 또 편한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자기 만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학이라던가 그건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어제 또 취미로 공부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또 이분 글 올려주신 분은 닉네임이 리눅스 데뷔이시던데 뭐 프로그래머이신가? 하여튼 이런 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좀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취미 왕이에요. 아, 저희 아버지 모토가 내가 번 돈 내가 네. 다 쓰고 간다.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 네, 아버지랑 친해지고 싶네요. 같이 여행 다니고 싶네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취미가 프라모델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디오라마 만들고 범선. 네. 일주일 내내 이제 범선 만드시고. 네. 그럼 그때 만든 거 지금 많이 있어요. 있어요? 뭐 유리관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취미 하셨고 흔히 말하는 물생활 있잖아요. 물생활. 네, 네. 물생활. 네. 어항 꾸미는 거. 아, 네. 그것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직소 퍼즐 있잖아요. 네. 네. 요즘도 겨울에는 주로 퍼즐을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네.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신 지 몇 년 몇 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네. 5년 정도 되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 연세가 이제 제가 늦둥이라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막 취미 사세요. 취미 활동을 하시느라고. 네. 근데 프라모델 그 도색하시느라고. 네. 예전에도 그 베란다에서. 아, 그래요? 달달 떨면서. 에어브러시를 들고. 딴지 마켓도 취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아, 좀. 아니면. 뭐 쇼핑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직수. 인터넷 쇼핑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TV 홈쇼핑. 아, 좀 많이 하시는 것도. 편이고. 근데 진짜 취미의 끝판왕은 연애, 연애일 텐데, 연애. 아, 저희 아버지는 정말 바빠지실 텐데 집에서 네. 하시는 취미를 많이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맞아요. 어머니가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 네. 청소도 막 해야 되고 막 좀 그렇잖아요. 막 어머니 연애를 하시고 진짜 네. 네. 그거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 나이 들어서 그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유일하게 생각한 게 50대 돼서 뭐 인터넷이나 잘 되면 뭐 뭐라도 와이파이나 잘 되는 데서 그냥 노트북이든 뭐든 하면. 근데 최근에 그 중력파가 관측됐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50, 60대 되면은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이파이 뭐 이렇게 통신하듯이 그때는 뭔가 그걸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가봐야 진짜 새로운. 아, 저희 아버지가 낚시 광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낚시를 좀 많이 갔었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살생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러시더니 등산을 한 잠깐 다니시고 아, 등산 총을 사셨어요. 살생을 어? 아, 하시겠다고. 아, 살생이랑 근데 살생을 본격적으로 낚시는 네. 이제 살생 때문에 네. 그때 아마 아. 절에도 한두 번 가셨던 것 같은데. 오 이쪽 또 네. 취미 여기 꿈이 아버지도 좀 취미왕. 네 그랬다가 사냥도 이제 안 하세요. 아, 아, 아. 사냥 쪽 약간 예. 아버님이 60대신데 네, 그래서 아버지. 건강도 좀 안 좋아지셔서 사냥을 또 안 하시는데 날 풀리면 낚시 가신대요 또. 아, 네, 저희 아버지는 아이폰으로 사진을 엄청 찍으신 다음에 그 렌즈도 사셨어요. 거기다 붙이는 거. 어디 거였지? 소니 거였나? 하여튼 렌즈도 사셔가지고 붙여서 막 사진을 찍으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어쨌든 재밌게는 살고 계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반면에 엄마는 똑같이 50대 후반이시긴 하신데 반면에 좀 아빠랑 다르게 좀 심심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주로 이번에 서울 가니까 넷플릭스 아. 뭐 깔아서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세대 주로 이제 영상 뭐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손자 손녀라도 안겨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취미로 키우시라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한참 일할 때니까 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병희장님은 뭐 취미? 네. 아, 저는 뭐 그냥 평생 취미가 글 쓰는 거죠. 뭐. 아. 글 쓰고 남의 글 읽고 근데 일 읽기도 하시니까 또 그렇죠. 일과 일과 취미 뭐 취향이 좀 잘 맞은 뭐 나름 운이 좋은 편이죠. 그 책을 독서가 취미라는 말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책을 안 읽고. 아. 네. 취미가 독서라고 그냥 말하고 말하는 게 취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근데 저는 실제로 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똑똑해지려고 뭘 많이 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이제 그 답답했던 내 마음을 다른 사람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애들한테도 많이 그 강조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애들 커서 나중에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학교 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그럴 때 이제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배우죠.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인풋만 있으면 이게 취미가 될 수 없는데 이제 배운 바를 이제 저도 마치 그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지식 소매상이다 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해서 내가 깨닫거나 뭐 얻은 거를 이제 저도 역시 제 입으로 다른 방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 예, 그게 뭐 제 그냥 삶이자 취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 했나? 엔딩을 찍겠나, 내가? 좋네요. 갑자기 아버지한테 죄송스럽게. 살생을 일삼는 아버지와.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님 생각이 잠깐 났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지금 70이 이제 훨씬 넘으셔갖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6.25로 전쟁을 겪었던 이제 그런 세대이셔갖고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즐길 취미가 전무한 세대.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없고 오직 인생의 생존만 있었던 그런 세대. 저희 어머님도 딱 이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취미라는 게 없어요, 정말.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텔레비전 이제 보시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네. 나이 드신 그 연배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저희 할머니는 경로당 가셔서 요가 하시던데. 아 그래요? 잠깐 나이 들어서 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요즘에 좀 이렇게 뭐 YMCA 이런 네. 뭐 프로그램 또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또 뭐 네. 찾아보면 주변에 많이 아마 과거보다는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취미가 좀 많이 있으신 편인 것 좋네요.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처럼 이제 뭐,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토를 갖고, 네. 자식은 네. 포기한다, 이러면. 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제 네. 할 수 있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도 영어 공부, 뭐, 중국어 공부, 이런 것도 하시고, 저희 어머니 이제 원래 직업이 이제 네. 있으셔서, 네. 서예 하시거든요. 아. 네. 이제 그걸, 예술 하시는 거. 네, 그걸 계속 꾸준히 수십 년간. 요즘에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 돼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봐야 좀 자식 입장에서도 안심이 좀 되지. 맞아요. 막 팀 뭐 심심 너무 심심해 하시고 이러면은 걱정만 되고 이번에 아, 어머니 서울 올라오시니까 정말 아씨 다음 주에 올라오시는데 아 그래요? 심심해서 올라오시는 것 같단 말이죠. 아 진짜 아, 반가셔. 저는 어머니 아, 엄마 이 방송 듣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래요? 편집해. 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일 그만두시고 문센을 그렇게 많이 다니셨거든요. 아, 문화센터. 아, 문화센터 줄여서. 근데 아, 집에서도 그렇게 막 저희 식구들 아버지나 뭐 저희들한테 막 밥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문센도 이제 뭐 일식, 양식. 제빵, 아, 한식 이런 것만 골고루 들으시는 거예요. 좋네. 그래서 저게 취미신가 아니면 그냥 한번 배워보시려고 하신 건가 싶었는데 좀 남는 시간 뭐를 해야 될지 모르셔서 그냥 원래 하던 거에서 발전. 확장하시는 건가 싶었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그 아버지하고 같이 캠핑을 좀 많이 다니셔서 지금은 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부부한 게 좋으신 거군요. 네. 뭐 마지막으로 그 풀스당 취미 네. 취미 중에 하나이기도 한 풀스포당에서 다음 주에 아 그렇죠. 토요일에 예, 토요일에 네. 여기 벙커에서 정모를 해요. 대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네. 20일 날이죠. 2월 20일. 네. 그래서 네. 상품도 좀 그 협찬을 회원들끼리 해주시고 또 저희도 상품 협찬할 게 좀 마련을 했죠. 네, 굉장히 많이 했죠 이번에. 네, 그래서 좀 네, 대규모로 좀 주섬주섬 예, 주섬주섬 좀 남은 거 모아서 남은 거 모아서 우리 이사하기 전에 재고 소진하고 네, 일단 했다는 말씀을 일단 방송에서 먼저 드리고 또 이제 가서 두 장씩 드리죠. 아, 우리 청풍님이 문자로 좀 가족 수문금 네, 초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와서 네. 같이 놀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게임도 좋은 취미 중에 하나죠. 그렇죠. 플로리안님도 게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즐겁게 하고 가장 많은 취미 중에 하나죠. 네. 네. 어젠가 요리당도 또 번개를 하셨던데. 아 그래요? 네. 아 자주. 그렇더라고요. 네. 네. 뭐 요리도 좋은, 좋은 취미죠. 네. 같아요. 저는 아니지만 네. 네. 먹는 요리당 거가 분들이 남자분들이 아재분들이 그렇게 네. 많더라고요. 취미로 많이 하시는데 유리당 분들은 번개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소소하게 커피 마시고 그러시던데? 술 먹던데? 아, 그래? 되게 거하게 먹던데? 네. 아. 뭔가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매개가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롤당에서는 이번에 게임 시즌 6가 시작을 해가지고 리그를 열어요. 아, 저도 그래요? 참전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방송 중계하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본격 게시판 방송 25화 2부에 계속됩니다.